지중해 음식은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신선하고 품질 좋은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가 많은데요. 팔라모스 수산시장은 지중해의 다양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팔라모스 수산시장에서 가장 추천하는 해산물은 바로 새우인데요. 팔라모스는 새우가 맛이 좋기로 유명한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바다 밑바닥을 긁어서 당기는 특별한 낚시법을 사용해서 새우를 잡는데 여름이면 가장 살이 탄탄하게 차오른 새우를 구매하고 맛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팔라모스 수산시장 인근에는 맛집도 많이 늘어서 있어서 지중해의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즐기기에도 좋은 곳이죠. 무역을 통해 더 단단하게 형성된 지중해 유적을 보니 지중해 음식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지중해 음식으로 대표되는 나라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남프랑스, 스페인. 비슷한 기후와 활발한 문화 교류 덕분에 비슷한 식문화도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스페인 감바스 알라히오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 감바스의 최고 품질이 이곳 팔라모스에서 나오는데요. 그럼 우리 한번 팔라모스 어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에서 갓 잡아올린 여러 수산물들. 팔라모스 수산시장에서는 보기만 해도 생명력이 살아넘치는 수산물들의 신선함과 시장 상인들의 활기가 가득합니다. 다양한 수산물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해산물, 붉은 빛깔의 새우가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시죠? 팔라모스에서는 이 붉은 새우를 꼭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왜 이렇게 감바스가 유명한지 상인분과 직접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Hola, ¿qué tal? Hola, buenas. ¿Muy bien, tú? Sí, gracias. ¿Puedes preguntar cuál es el marisco de Palamos? Aquí en Palamos es la gamba roja. La gamba roja del Mediterráneo. Es el más famoso. Es muy bueno. ¿Es de ahora comer de temporada? Sí, la temporada cuando se pesca más cantidad es entre mes de mayo, que empieza ahora, hasta el mes de julio, agosto. Es cuando se pesca más cantidad y el precio baja, porque hay más cantidad. 5월에서 7월이 새우를 먹기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합니다. Gambas de Palamos, sí, es muy conocido, sí, quedado. Sí, sí. Es la más conocida porque tiene un sabor muy intenso. Sobre todo lo mejor es coger la cabeza es lo mejor, y chuparla. Tiene mucho sabor. ¿Por qué? Porque esto se pesca a unos 500 metros de profundidad, ¿vale? Y en el litoral, en la costa de aquí, a 500 metros, hay mucho plancton, muchas algas y mucha comida para la gamba, lo que hace que tenga este sabor tan bueno. 심해 깊은 곳에서 잡히며 먹거리가 풍부하다 보니까 새우의 살이 단단하고 달콤하다고 합니다. Muchas gracias por la entrevista. Gracias. 아주 진한 붉은색을 띠고 있는 팔라모스 새우는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일반 새우에 비해 머리가 크고 자연스러운 단맛과 풍부한 육즙을 지니고 있어서 유럽 현지에서도 귀한 식재료라고 합니다. 이 새우는 몸통 껍질이 얇아서 높은 온도에서 바짝 굽거나 튀겨서 단독으로 먹어도 좋고 소스나 스튜, 파스타 등에 넣으면 요리의 풍미를 더욱 높여줍니다. 여행하는 지역에서 시장을 방문하면 그 지역만의 특색을 물씬 느낄 수 있는데요. 팔라모스 수산시장에서도 지중해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팔라모스 수산시장의 자랑거리, 맛 좋은 붉은 새우를 가장 신선하게 맛볼 수 있는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지중해를 대표하는 향기롭고 풍미 좋은 와인과 탱글탱글하고 신선한 올리브, 그리고 담백한 빵이 식탁 위에 자리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붉은 새우가 등장했는데요. 이렇게 간단해 보이면서도 푸짐한 지중해 식단을 앞에 두니 벌써부터
입안에 풍미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팔라모스 어시장을 갔다 오니 팔라모스 감바스 안 먹어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유명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팔라모스 감바스와 지중해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빵과 올리브 그리고 와인 대신에 까바를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까바를 선택한 이유는 카탈로니아의 지역 와인으로 프랑스의 샴페인과도 같죠. 그래서 까바의 상큼한 맛이 새우와 조화가 좋아 저는 까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라모스 감바스의 특징은 깊은 심해 500m 암석에서 잡는 게 특징인데요. 깊은 심해 살다 보니 영양소가 많은 먹잇감을 먹어 단맛이 강하고 살이 단단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팔라모스 감바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요트가 있고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단맛이 강한 팔라모스 감바스를 먹으니 이곳이 바로 낭만의 도시입니다. 지중해 여행의 낭만 중 하나는 바로 맛있는 음식이죠. 풍부한 일조량 속에서 쑥쑥 자란 식재료들과 깨끗한 바다에서 수확한 해산물들.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지중해 요리는 만족스러운 여행의 추억을 장식하기에 충분합니다.